전 땡땡이는 2월 3일 제1과학고등학교 미스터리 서클 동아리 방. 역시 여기 계셨구나. 여기는 추리소설 창작 동아리 미스터리 서클의 동아리 방이다. 대망 선배가 사건 현장에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선배를 찾아 다녔는데 왠지 여기 계실 것 같았다. 저 선배? 대답이 없으시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말 한마디가 없어. 조용하네. 어떻게 하지? 뒤를 둘러봐. 변함이 없다. 조만간 이 방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르는데. 방 정리는 어째 하려노? 하긴, 짐이라고 해봤자 저 책장에 꽂힌 책들 뿐이지만, 선배는 여전히 생각이 잠겨 있다. 말 걸자. 선배? 선배. 뭐라 혼자 중얼거리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군. 네? 뭘요? 정말 고민이야. 혼잣말구나.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지? 역시 동아리 해체에 대한 고민이겠지? 사실 이것 말고는 고민할 게 없으니. 아,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여전히 가만히 생각을 하신다. 말 걸어. 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뭐지? 말 걸어. 똑같네. 주위를 한번 더 둘러보자. 가야 되네요. 일단 나가 있도록 할까? 누구? 아, 가온이구나. 네, 선배.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선배야말로. 그게 선배 들어왔죠. 나? 네, 선배. 나를 왜? 그게 그러니까 오늘 학교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선배가 왔었던 얘기를 들어서. 네. 말 건다. 선배,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역시 동아리 해체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선배, 왜 또? 정말 죄송해요. 뭐가? 왜긴요, 저 때문에. 주인공 약간 피해 망상증이 심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계신 건가요? 응? 아니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착한 거? 아니에요? 하하, 왜 웃으시는 거예요? 하, 네가 그렇게 말을 한대안 웃을 수가 있겠니? 뭐야, 순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어떻게 하지? 가자. 조금만 더 해보자. 해봐.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나? 네. 여기 그럼 누가 또 있어요?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지금 학교 사건이 일어났잖아. 네. 알고 있네? 그럼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네? 뭔가 이 사건 뒤에 그래,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었지. 아니, 그러니까 여긴 추리소설 창작 동아리잖아요. 게다가 이제 곧 없어질 예정인 동아리고. 그렇지, 곧 없어질 동아리인데. 내 생각이 들렸나? 이런 생각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지. 정말 오랜만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참 타이밍 안 좋네. 뭔가 힘을 주고 싶다, 선배에게. 어떻게 하지? 집 둘러봐.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말만 계속해야 되네요. 자꾸 그러지 마요. 무슨?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야 선배 잘 모르지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동아리 없어지게 돼 생겼을 때도 의연하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그건 사건이요? 해결할 수 있건 없건 동아리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걸 해봐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침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러면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조금 더. 선배, 화나신 건가요?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건방졌죠? 그게 그래도 힘냈으면 좋겠. 하하. 깜짝이야.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겠어. 하. 이 녀석, 생각보다 쓸만한 데가 있네. 그런가요?
마음에 들었어, 너.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없겠어.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게 애초에 이부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이 사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이기에 해결을 한다고 하는 거야? 좋아, 이 사건은 장대왕이 해결한테다. 도대체 어떻게? 선배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동한다. 조금 더 있다가. 저, 왜 그러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해봐. 아까 현장에 가셨던 거 맞죠? 응, 어떻게 알았어? 리처드한테. 아, 그래, 갔었지.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왔는데 별로 건진 건 아무것도 없어. 아, 저도 사실, 그래? 탐정으로서의 기분이 되어 있는데? 아, 전 그런 게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겸손할 필요 없다고. 게다가, 거기 있는 건 경찰 아저씨 말이야. 굉장히 멍청해서 이것저것 다 발설하고는 절대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아, 얘기하지 뭐야? 결국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캐내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랬지. 그 험악한 아저씨 범죄형 형사라고 했던가? 대망 선배도 이것저것 물어봤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계속 말 걸어야지 뭐. 선배, 응,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아낸 거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요? 일단 사망이 일반사 일어난이라는 게, 아,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 학년 선배들인데 죽은 건 정영철 선배. 정영철? 그리고 가해자로 직무받은 건 김대성 선배인데. 김대성이라? 응, 맞아. 두 사람. 우리 학교에서도 유명한 수재들이었는데. 그래요? 응, 그렇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그런데 선배는 아는 사이인가요? 응? 조금. 일단 날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테니 모르는 사이라고는 할순 없겠지? 아, 평소 어떻게 하고 다니기시게. 아무튼 선배가 정서 선배를 죽였다는 말인가?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응. 그럼 선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선배가 정여자 선배를 죽였을 리 없다고. 저야 두 사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왜요? 그렇지 않다고 믿는 이유라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요? 잘 모르네. 뭘 말이에요? 있지, 보통 이런 사건은 말이야. 네. 유력한 용의자는 보통 범인이 아닌 법이라고. 그게 다예요? 끄덕끄덕. 그렇군요. 뭐야, 그게. 대망 선배, 이거 소설에서 너무 심취한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지? 저 선배 틀렸어. 생각에 몰입해봤다. 그럼 가야지. 이만 사라질까? 물론 사건 해결했다고 학교로 들쑤시고 다닐 거 생각하면 불안하긴 하지만 애당초 뭔가 숨겨진 수수께끼가 있는 사건인 건 확실한 거야. 아무튼 저 선배 저 이만 가볼. 아무도 없니? 누군가 동아리 방을 빼꼼히 열고 들어왔다. 아, 다행히 있었군, 대명군. 선생님? 선생님이 왜 여기에? 말을 건다. 선생님, 어쩐 일로? 나? 네. 아, 내가 온 이유? 내가 그러니까 여기 왜 왔냐면, 근데 넌 누구지? 저 선생님 반에 전학 온 온유 가온인데요. 아, 그렇지? 알고 있었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전혀. 이렇게 존재감이 없던가. 근데 왜너 여기 있지? 네? 선생님이 동아리 들어가라고 추천해 주셨잖아요. 아, 그랬던가? 아, 그랬던가라니. 정말 정신없이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그냥 웃고만 있어, 바보처럼. 말을 건다. 선생님? 뭐야, 걔도 책장 쪽으로만 가서 책만 훑고 있잖아. 뭐 하러 온 거야? 에이, 그냥 가야겠다. 물론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긴 하지만 선생님 오셨으니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자고. 우리 선생님 그냥 웃고만 있어, 바보처럼. 아니, 이것만 나오는데 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김지현 선생님, 뭔가 급하니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헐떡거리다 들어오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갑자기 책장 쪽을 향했다. 영어로 된 소설책? 갑자기 하나 꺼내시는데? 선배가 정식품이라 했던 그 책들 중 하나군. 저 책은 뭐지? 책을 꺼내 펼쳐들고는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이책 정말 명작 중 명작이지. 오, 선생님 그 작품 아세요? 그럼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이자님,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 아, 아시는군요. 당연하지.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최고의 명작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바로 에크로이트 살인 사건이지. 저도요. 대망 선배의 눈빛이 빛나고 있어.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건가? 특히 이 작품에선 포아로의 회색 뇌세포가 가장 반짝거리는 것 같아서 좋아.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최고 작품이죠. 오, 두 사람 정말로 의외의 축이 잘 맞는다. 아니, 원래 잘 어울릴 만한 캐릭터인가? 두 사람 다 뭔가 독특하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저 책이 그렇게 재미있나?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이라고 했지? 언제 꼭 한번 봐야겠어. 특히나 그 마지막 반전, 1인칭 시점에 화자인 의사가 범인이라니. 스포일러 볼 필요 없겠다. 이건 스타워즈 보고 나오면서 다스 베이더가 루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하지?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왜? 선생님 아까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말하려고 하다 안 하셨거든요. 응?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신 것 같진 않아서요. 그랬나? 아, 맞다. 여쭤본다는 깜빡했네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으니 말을 해도 괜찮겠지? 무슨 말이기에 말하기 전에 친해져야 한다는 건가? 사실 여기 온건 네, 대망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네? 저요? 응, 어떤 자네 말이야. 이번 살인 사건의 조사를 한번 맡아주시지 않겠어? 아니, 이게 무슨 살인 사건이요? 오늘 아침 일어난 사건 말씀이십니까? 이게 뭐야? 조사라니, 고등학생에게? 이 선생님 제정신인 건 맞아? 물론 제정신은 보이진 않았어, 처음부터. 저 도대체 왜? 왜라니? 사건이 일어났고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요. 아니, 이 사건 이미 경찰이 하고 있다고? 네, 그런가? 그런가라니. 물론 경찰 손에 대고 있는 사건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 된거 아닌가요? 그냥 믿고 있을 수만 없잖아. 그럼요. 잠시만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용의자로 지목받은 김대성 선배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사건의 진실이지. 그래서 여기 추리 동아리 미스터리 서클의 부장 장대망 군을 찾아온 거고.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저 여기 추리 동아리실이 아니라 추리소설 창작 동아실이실인데 대망 선배나 김지은 선생님은 왜 다들 그걸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지만 왜 그러지? 선생님 반도 아니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반은. 그런데 왜? 그건 말이야. 오, 그러고 보니 벌써 용의자가 누군지 알고 있구나. 대만군, 가온이 이 동아리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지도 않은데 조수를 삼은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둘도 없이 실리하는 조수입니다. 굉장히 유능하잖아요. 네? 하, 갑자기 실려 가는데? 아니, 저는. 그럼 잘 부탁해. 갑자기 조수가 되어버렸어. 유능하다니. 뭘 했다고? 이게 뭐야? 정말 이 사건을 조사할 생각인 거야? 학생 신분으로? 그걸 학생에게 부탁한 선생님 또 뭐고. 아, 모르겠네. 그래서 말인데, 네. 지금 이 동아리 말이야,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지? 네. 그래서 말이야, 만약 이 사건 해결해 준다면 내가 이 동아리 없어지지 않도록 해줄 테니. 헐. 어때, 이 정도면 괜찮은 딜이지 않아? 들어줄 건가? 콜. 안 그래도 사건이 없어 근질근질한다 차에. 잘 됐다. 이번 사건 반드시 해결합니다. 제 할아버지 이종사촌 고모의 누님의 사돈의 옆집 사는 부녀 회장의 명예를 걸고. 뭐?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인데 묘하게 다르네? 그래, 대만군,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든든하군. 좋아, 그럼 믿어볼게.
조수도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저요? 아, 네. 진짜 조수가 되어버렸네. 그럼 난 이만, 쿵, 나가셨다. 그리고 선배는 이보다 의욕적일 수 없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다. 후배. 일단 미안해. 아, 네? 뭐가요? 널 조수라고 소개한 거 말이야. 아니에요. 꼭 아니라고 할순 없잖아요. 전이 동아리 회원이고 또, 선배 후배니까. 그치만 걱정이 되네요. 과연 이 사건, 고등학생인 우리가 뛰어들어도 괜찮을 만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한 김진 선생님 의도는 무엇인지 말이야. 하, 왜 그러세요? 우리라, 우리, 듣기 좋은 말이군. 네? 네가 방금 그랬잖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아, 제가 그랬나요? 가오나. 네. 나 말이야, 뭐가 어떻게 밝혀지든, 어떻게 되든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도와주라. 제가요? 난 사실 이런데 소질이 없어. 그건 나도 알아. 그냥 추리소설 좋아하는 녀석일 뿐이지. 그렇지만, 넌 똑똑하잖아. 네가 도와준다면 분명 뭔가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순간, 가슴 깊숙이에서 울리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믿음, 신뢰. 뭐, 그런 것이었을까?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사람이란 존재에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 겁도 많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무서워하던 나. 그 순간만큼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대망 선배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선배.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행동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은 건 한참 후의 일이었다. 2000년 2월 3일 제1과학고등학교 미스터리 서클 동아리방.